잉태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난자와 또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 정자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정이 되기까지 약 3억 마리의 정자가 한 번에 어머니의 난자를 향하여 달린다고 합니다. 여사이는 그 정자 수가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서 숫자는 좀 줄었지만은 약 3억 마리의 정자가 수정을 위해서 전 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달리는 것이 마치 요사이 그 평창 올림픽에 그 쇼트 트랙을 하듯이 그 수많은 정자들이 서로 그냥 빨리 나가려고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그 영국의 버밍엄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버밍엄 대에서 관을 마치 그 정자가 달리는 그 나팔관이 있는데 그 나팔관을 지나가는 그 크기에 약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관에다가 그 체액을 유입하고 또 정자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현미경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마치 수영을 하듯이 그 난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나팔관을 헤엄칠 줄 알았는데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다 벽에 딱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붙어서 낮은 포복으로 막 지금 이렇게 마치 올챙이가 그 낮은 개울을 이렇게 막 헤엄쳐 가듯이 포복으로 간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굽어 있는 그러한 관이 있는 곳에는 갑자기 많은 정자들이 막 엉켜가지고 그 길을 찾느라고 아주 10분 이상을 또 헤매는 참 웃지 못하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 그걸 생각하고 요사이 그 평창 올림픽이 이제 끝났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그 1등으로 골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또 서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작전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참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고 참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수많은 정자들 약 3억 마리의 정자들이 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중에 300분의 1, 한 정자만이 그 난소에 진입하게 되면은 그 난소가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정자들은 수많은 정자들이 그 난소에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 난소의 그 세포막이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수정은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요행스럽게도 똑같이 동시에 닫히기 전에 그두 마리의 정자가 딱 도착을 했다. 그러면은 난소 하나에 두 개의 정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일란성 쌍둥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삼둥이도 있잖아요. 이 삼둥이는 동시에 그세 개의 정자, 세 마리의 정자가 동시에 도착해서 수정되는 경우. 뭐, 사둥이도 아주 드물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공교롭게도 난소의 두 개가 이렇게 그 나왔을 때, 이 두 개의 난소의 각자의 정자가 수정이 되면은 이란성 쌍둥이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 사실 그 형제나 자매처럼 다 혈액형도 다르고 또 유전인자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생긴 모습도 다르죠. 이와 같이 이러한 그 3억 마리 중에 2천 어? 뭐,
어떻게 돼요? 2,999만 9,999만이면 전부 이제 사멸하고 마는 거예요. 예. 경쟁에서 졌습니다. 예. 이러한 생명공학적인 그 생명의 그 신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자들은 인생이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티켓을 딱 타서 일단은 천국으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안에서 대화도 하고 또 경치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환호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참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도착하니까 천국이더라.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경 말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볼때 우리의 인생은 편안한 여행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경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하지만 경주를 하지만은 상을 받는 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경쟁은 여행이나 또 편안한 어떠한 기차 여행이나 버스 여행이 아니고 관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상을 얻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준비하고 투구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경주를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주는 규칙대로 해야 되고 또 모든 경주는 그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메스 스타트의 그 이승훈 선수, 정말 놀라운 막판 스퍼트로 금메달을 따는 걸 보고 온 국민들이 환호했지 않습니까? 참뿐만이 아니라 또그 이승훈 선수를 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바람막이가 된그 정재훈 선수, 그참 고등학생밖에 안 되지만 참으로 그 메달감이다.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정말 그 정재훈 선수의 그 아름다운 희생과 또 같은 이런 팀워크,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운동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마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시상대에 감히 설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필연적인 이러한 경주를 우리는 준비하고 그 경주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과 인내와 각오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메달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메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 속에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주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생이 또 우리의 영생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금메달리스트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메달을 받지 못하고 일반 그러한 선수들처럼 사느냐, 이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경주를 하고 어떠한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세가 결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KTX를 타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하여 가만히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3억 마리의 청자가 다 경주를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빠른 정장, 가장 좋은 유전인자를 가진 힘이 좋은 정자가 빨리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을 찾을 때도 가장 머리가 좋은 정자가 빨리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3억분의 1의 그 놀라운 그 확률 가운데 태어난 생명인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선한 경주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기회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경주를 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을 때 믿음으로 경주를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례는 나이가 80이 넘어서 다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자궁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시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의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주는 바로 우리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다 이겁니다. 언젠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믿음의 선진들의 경주를 우리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경주가 과연 어떤 경주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이 경주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란 말은 헬라의 원어로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라는 그 말씀은 확고부동하게 경고히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그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운동선수들이 그 자기의 그 트랙을 돌 때 남의 트랙에 들어갔다가 금메달을 땄는데도 실격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전번 올림픽 때. 그래서 이승훈 선수가 또 금메달을 따고 아마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주는 하지만 빨리만 달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대로 규칙대로 우리가 그 경주를 할 때 비로소 그 경주의 성과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주에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목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할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참고 인내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참을 때가 있으면 공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외군과 접전을 했을 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23전 23승이에요. 참 그 일본 사람들과 그 대화를 할 때도 참 자랑스러운 건 이순신 장군 얘기만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예. 근데 이순신 장군이 왜 전승을 하셨는가? 이순신 장군은 공격할 때를 알고 또한 참고 기다릴 때를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은 자기의 그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돼. 이번 빙상 경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한 바퀴 먼저 앞에 가서 말이야. 1등 할 줄 알았지만 나중에 제일 꼴찌가 되는 걸 봤어요. 그 네덜란드의 크라머 선수인가요? 그 사람도 그냥 자기가 우승할 거를 장담하고 앞서서 달렸지만 나중에 16번째 제일 꼴찌로 들어오고 이승훈 선수가 막판 스퍼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생은 빨리 달린다고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그 인내와 참아야 될 때 참아야 되고 또 숨어야 될 때 숨어야 되고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고 속도를 늦춰야 될 때 늦춰야 되고 이러한 자기의 그 몸의 그 힘을 잘 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마라톤도 마찬가지.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우리가 급히 나가야 될지 아니면 마치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이 올라갈 때는 빨리 텐트를 걷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내려올 때는 그곳에 텐트를 치고 멈춰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골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뭐 어렸을 때 뭐 막
영어도 뭐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엘리트가 될 것으로 장담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만성이란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릇은 우리가 이 자리를 크게 잡기 때문에 좀 늦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단과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디슨이라든지 뭐 유명한 그 학자들 아주 엘리트와 같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학자들 보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 잘 못했어요. 심지어는 뭐 낙제생도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 이루느냐 이것보다는 마지막 성과를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낸 후에 우리가 어떠한 평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또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경주할 때 많은 구경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들은 경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람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경주는 사역자나 하는 것이지. 나는 그저 구경하고 가만히 박수만 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선수들이에요. 경주를 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경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으로 박수만 치고 즐기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경주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먹는 거 조심해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체중을 조절하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어떤 사람은 좀뭐 스케이트 타, 뭐 빙상 그 피겨를 타는 사람들은 체중 조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떤 선수들인 경우에는 봅슬레이 같은 선수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윤성빈인가요? 이러한 그 선수들을 보게 되면 체중을 30kg를 늘렸어요. 그래서 80kg가 넘게 87kg까지 올려가지고 그 참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봅슬레이 선수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몸을 조절하고 연단하고 또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단련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세와 내세에 유익하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연습을 매일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성공했다고 우러러봤지만은 요사이 그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성추문으로 말이야.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가 말이야. 응? 이러한 성적인 이러한 참 절제 못함,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었어요. 앞으로 엄청나게 아마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탐심, 보암직한 것. 이러한 마귀의 삼지창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망가뜨리게 하는, 탈락시키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인격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환란이 없이는 인내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공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진정한 인내하는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의 인격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고 굳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80년 동안을 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극히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낮추셨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3년이란 동안의 연단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환란을 통과했을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경주자로서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경주에서 우리가 절제와 그 인내, 이것은 인생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참 1g이라도 무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옷을 또 새로운 또 옷으로 맞춰 입기도 하고 자기의 몸무게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서 공기 저항을 잘덜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짐, 또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은 내려놔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아야 돼. 시간을 소비하지 말아야 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무기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짐을 되도록 가볍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무장을 내려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우리가 꼭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하지 아니할 때 마귀의 공격에서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 승리하는 경주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하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경멸한다.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무시하고 대적해야 될 것, 또 멸시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한 것은 조건이 없이 경멸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실족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멀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멸시하고 경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은 다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서 다 죄는 이제 정죄함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뿐이다. 이런 니골라당의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퍼져 있는 것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가 설사 죄를 지고 한다고 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죄는 다 사해져 버렸으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염려는 없다. 참으로 복음적인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뱀에 물렸을 때 해독제를 맞으면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독으로 인하여서 살이 썩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에도 실족해 함으로 세상에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물론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그 대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엄청난 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화라는 것은 어떤 화인가? 가장 무서운 화가 무슨 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불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뭐 남을 속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탐하고 이것은 하나의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나 모든 죄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졌을 때 당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죄를 인식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가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고 회복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의 그 불구덩이 여기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곳이 지옥에 들어가면은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비록 범죄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실적으로 인하여 당하는 화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잠깐 동안의 향락 이것에 비하면은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내 손과 발이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가 죄 지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다 피를 흘렸다. 그러니 너는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를 사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셨을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큰일 나. 이렇게 경고하는 건 왜 경고합니까? 때로는 매를 때리면서 왜 자식이 이렇게 하면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이러한 어려움과 공분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자녀를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처단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당하는 엄청난 고통과 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동적으로 마귀가 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범죄케 한다, 이거예요, 범죄케. 이러한 범죄하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죄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그 규칙을 지키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풍성한 삶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고 내 뜻에 합한 삶을 살면은 애굽에 내린 어떠한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늘 거하기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주시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가 피곤하십니까? 예수님 바라봐도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한 힘이 솟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아 왜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그의 얼굴을 도우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시부야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부야역에는 강아지 동상이 있어요. 핫지라고 하는 강아지. 영화도 아마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핫지라고 하는 그 강아지는 1923년도에 실존했던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강아지는 그 자기의 주인인 우에노 교수, 그가 정확하게 그 퇴근을 하면서 오후에 그 시부야 역에 내릴 때 그걸 다 기다리고 바라보고.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다음 날도 기다립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인 우에노 교수는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핫지라고 하는 강아지는 10년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인이 올 것만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10년 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주님이 재림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에노 교수는 세상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하체로 한 강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오실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언약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내리시는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확증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은 어떠한 상입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십시오.
마치 성춘향이 이도령이 반드시 올 것이다 고대하면서 변사또의 가진 음해와 가진 부추김을 다 물리치고 청조를 지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신부로서 준비하며 마귀의 가진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조해서는 아니돼. 미혹돼서는 아니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편안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 경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의 선수로서 이미 달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이젠 끝났지만 이제 수많은 관람객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시할 때 뛰어가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바로 우리의 이승훈 선수처럼 또 이승훈 선수를 빛나게 한 정재훈 선수처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천국의 관람객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행보를 보며 박수치며 환호하며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의 문에 들어섰을 때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는 놀라운 예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황금종이 울릴 때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의 선친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에요. 의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